디스커버리가 열리고 나서 이제 룬퀘스트가 직업별로 생겼는데 제가 이렇게 드루이드 키우다 보니까 이제 공터 왕관이라는 게 하나 가방 속에 있더라고요. 이게 초창기에 키울 때 한 10레벨 정도인가? 그때 이제 퀘스트 받아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은데 레벨업 하느라 이제 저걸 이제 방치해뒀었는데 뒤늦게 찾아보려니까 저게 어디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공터 꽃 3개를 이제 구해가지고 저를 합치면 공터 왕관이 만들어지는 퀘스트였는데 저게 이제 초창기에 얻을 수 있는 퀘스트거든요. 드루이드들이. 근데 그 디스커버리가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룬 관련해서 퀘스트들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검색해도 잘 안 나오거든요. 영문 검색하면은 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좀 그러니까 그때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걸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퀘스트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저 공터꽃 3개를 먼저 구해서 저거를 합치면 이제 공터 왕관이 만들어지는데 저걸 가지고 이제 텔드라실에 있는 이제 별바람 마을, 이제 돌라나르 옆에 있는 별바람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저걸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별바람 마을 저기 그 여기서 하는 줄 알고 해봤는데 여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딘가 이렇게 한참 찾았는데 보니까 저기에 이제 나무 정령이 하나 있거든요. 얘가 저기 뭐냐, 그래서 나무 정령 있는 데서 저거를 왕관을 클릭을 하면 얘가 정의 몹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잡으면 이제 퀘스트가 클리어가 되는 거거든요. 7레벨짜리 정의 몹이라서 그래도 한 10레벨 정도 이상 키우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하고 받으면 이제 룬을 주죠. 이제 그래서 저 룬을 이제 클릭을 하면은 새로운 이제 룬 스킬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고 클릭을 하면 저 살아있는 씨앗이라는 이제 룬 스킬이 나오는데 저게 뭐냐면은 이제 힐할 때, 힐 크리 터질 때마다 이제 힐이 더 가산되는 이제 스킬인데 힐러용 스킬인데 가슴 방어구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딜용으로는 좀 쓰이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지금 별로 쓰이지는 않는데 가방 한 칸에 왕관 하나 이렇게 있길래 저 뭔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게 룬퀘스트라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혹시 드루이드 키우시면서 이거 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좀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